이제 첫 주차에 이승을 챙기고 두 번째 주차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져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져서 아쉽고 다음 경기 잘 해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1세트는 팀이 경기를 좀잘 풀어나가다가 중후반 역전으로 좀 흥미를 내주게 됐는데 어느 부분이 보시면서 좀 가장 아쉬웠을까요?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원 배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유리했을 때잘못 풀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 드실까요? 1세트 유리했을 때좀 이렇게 잘리면서 이렇게 한 명씩 계속 따로 죽는 느낌이었거든요. 당시에 팀내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또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토메이크 선수. 근데 글쎄요,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 뱀픽 보드에서의 선택과 내려가서 이제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인데 이제 뱀픽하는 과정에서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는 뱀픽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이제 있기 마련이고 서로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회피를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좀 생겼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가서 잘 얘기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더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뭐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두분중 호빈이가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NCT 서머 시즌에서 라인 서퍼가 나온 거는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수행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상대편이 바텀 쪽에서 드래곤 애쉬라는 되게 아주 초반에 초반부터 되게 강력한 적을 뽑았고 그 부분에서 룬남의 원활한 파밍을 위해서 라인 수업을 했고 이 부분에서 이제 탑4 탑 골드를 어떻게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초반 이제 드래곤 애쉬가 빅앱을 쌓고 다이브를 치면서 CS에 걸리는 그런 행위를 해도 똑같이 바텀 타고 붙었거든 뜯기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종종 연습 경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올 빈도수가 적긴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픽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이제 토요일 날 PMX랑 경기를 또 앞두고 계시는데 경기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각오 같은 게 궁금하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저희 팀이 뭐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 개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팀원이 잘하고 저희 앞으로 하던 대로 하면은 앞으로의 경기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실력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